최근 미국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총 책임자인 타티아나 오버리진 박사. Everyone assumed that men got more tumors because they had jobs that required them to work outside more than women and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ir skin, wear sunscreen, wear hats. And so we wanted to see whether what would happen if we exposed men and women to the same amount of sunlight. 타티아나 박사는 인간의 피부와 유사하게 유전 형질을 바꾼 암컷과 수컷쥐에게 16주에 걸쳐 자외선을 쬐게 한 후 피부에 종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암컷쥐보다 수컷쥐의 피부에 더 빨리 종양이 나타났습니다. 종양의 수도 수컷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컷이 피부 안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티아나 박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타티아나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남녀의 항산화력 차이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런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항산화력입니다. We found that men had less than women. And now we are looking at specific antioxidants. There are about five different specific ones we're looking at, and we're finding that at least three out of the five men have less than women. And we are also looking now in human skin and comparing men to women and finding at least initially men also have less, human skin has less antioxidants than women. 타티아나 교수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피부암 발생률과도 일치합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피부암 발병률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피부암 환자가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 심각한 질환인 피부암. 그러나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Any guys? No, I don't know anybody who does. No, they don't do the only people I know who put sunscreen on are girls. For the men, it's especially dangerous to be out in the sun without protection. Wearing a hat or wearing a shir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unlight can really damage your skin. And when you're 50 years old, you'll be covered in skin cancers. 자외선이 인간에게 일으키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앙인 피부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인들이 비교적 피부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피부색 때문입니다. 황인종인 우리의 피부는 백인의 피부보다 자외선에 강합니다. 물론 자외선에 가장 강한 인종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짙은 흑인이죠.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간에는 분명 피부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색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멜라노점의 크기가 다른 게 되겠는데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의 중간이 되겠고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점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흑인종 같은 경우는 멜라노점의 크기가 크고 피부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들 자체가 피부색의 차이를 결정하고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종별로 피부를 확대해서 직접 비교해보면 멜라노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점인데 백인에서 흑인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균일하게 분포돼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피부암에 적색 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피부암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젊었을 때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노년이 됐을 때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5, 20, 55, you'll see all the skin cancers come up, and by then it's too late. 자외선이 피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학을 통해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자외선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양산과 자외선 차단 모자인 선캡과 자동차 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선핑용 필름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료는 모두 같은 크기로 측정됐고 자외선 A와 자외선 B의 차단율을 따로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외선 A의 경우 선캡의